네, 황대현 매니저, 정석일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우리 리뷰부터 좀 해볼게요. 지난주였죠. 황대현 매니저 동진 세미켐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소부장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지금 분위기 어땠나요? 예, 뭐 아직은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특히 이제 그 반도체용 그 레지스터, 포토레지스터의 그 고성장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소부장의 국산의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거 성장 기대감이 높고요. 또 일본과의 분쟁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동진 세미켐에 대한 어떤 이러한 그 국산화 부분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이제 주가가 봤을 때그 어제 양봉을 줬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플러스권에 머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상당히 그 차트적으로 보시면은요 눌림목을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눌림목에서 에너지의 재움직 과정이 계속 그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추세의 흐름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뭐 36,500원대를 말씀을 드렸죠. 손절가도 29,400원대를 보시면서요. 계속 보유 유지하는 이러한 그 대응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응집하는 그 시즌인 것 같습니다. 동진세미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정석일 매니저 메가 ECS, 인공호흡기와도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한 주간 흐름이 어땠나요? 그럼 일단 인공호흡기를 이제 생산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수혜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수혜주지만 사실 이거 그냥 단순히 테마성으로만 좀 엮인 게 아니라 실제로 인공호흡기 수요가 정말 크게 늘어나면서 이 실적 성장까지 같이 가져가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뭐 지난주에 이제 움직임들 이제 매수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상승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은 옆으로 조금 횡보하는 구간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힘을 응집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관련된 좀 기사들도 많이 몇개 추가적으로 나온 게 있었는데, 이제 이탈리아 쪽으로 정부랑 이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뭐한 1,000만 개 정도의 이제 인공호흡기를 좀 공급을 할 거다라는 계획을 지금 회사 측에서 밝혀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좀 기사가 하나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공장 가동률에 대한 부분도 한번 기사화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코로나가 조금 재확산되고 하면서 지금 공장이 거의 풀가동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내용도 한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가 실제로 실적이 좀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 코로나가 또 재확산되고 하면서 앞으로도 생산 물량들은 계속 늘어나는 구간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주가상 위치도 그렇게 막 고평가를 받고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실적 성장과 함께 뭐 추가적인 성장 계속 기대해 볼수 있으니까요. 뭐 제가 잡아뒀던 목표가까지는 계속 조금 홀딩하는 전략 힘을 네.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메가 ECS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금요일인데요. 시장에서 새롭게 공략해볼 종목을 알아볼게요. 오늘 어떤 종목을 관심 갖고 계신지 공개하겠습니다. 황대원 매니저는 유니퀘스트 선택하셨고요. 정석일 매니저는 심택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유니퀘스트. 뭐두 종목 모두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유니퀘스트의 사업 부문은 정확히 어떤 거죠? 예, 일단 그 메모리와 그 비메모리 쪽에 그 반도체 중심의 그 유통 전문 업체라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사업의 변화, 특히 그 자회사의 변화 부분이 동기업의 성장,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 이제 그 주요 유통 사업을 봤을 때는 그 반도체 유통, 이런 부분에 그 본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이러한 그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매출 영역의 확대에 따라서요, 네트워크, 오토모티브, 이 부분과 더불어서 IT, 5G 안테나 부분에 상당한 매출 부분이 일어났는데 연평균 매출이 평균적으로 한15%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50개의 그 공급사로부터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칩셋 또는 가전제품 이런 부분에 그 현재 그 제품들을 갖다가 공급받아 다시 한 천여 개 정도 네트워크 고객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유통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건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 매출의 흐름이고, 동기업을 그 주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드림텍과 그 AI 매트릭스의 그 지분을 각각 취득을 하면서요, 자회사에 편입한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드림텍 같은 그 회사는 일단 그 스마트폰의 그 지분인식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종인데, 두 번째 회사죠. 바로 AI 매트릭스 부분은
바로 인공지능 기반에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유니캐스트는 그 본업뿐만 아니라 자회사들의 어떤 사업 성장 부분이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특히 자회사의 그 AI가 그 매트릭스 부분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할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FMS 사업입니다. 차량 관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현재 그 제품 부분의 어떤 시제품 부분과 더불어서 차량 그 어떤 계약 수의 증가 부분이 나타나면서 내년도에는 무려 이제 매출이 뭐 신규로 한 400억 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아까 FMS 사업이라 그래서 좀 약간 이제 궁금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차량 관제 시스템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상업용 차량 관리를 위해서 그 업무용 차량의 영상 저장 또는 그 GPS 기능 등이 탑재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운행을 하면서 여기서 데이터를 갖다가 얻어가지고요. 이 부분을 더 집계성에서 이제 운영의 효율화를 갖다가 강화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이제 이러한 그 전반적으로 지난 6월 달에 이런 계기로 해서 50만 대 이상의 차량을 관리하는 그 현재 그 포지션을 유지했으면서요. 또 북미 시장에 이런 부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서 그 현재 그 상용 차량을 관리하는 그 시스템 부분에 상당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동기업의 그 자회사 부분에서 EMS 업체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시스템을 공급하고요. 월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구조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특히 이제 북미 시장 쪽에서도 좀 현재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북미 시장의 FMS 시장의 그 현재 그 5G 이제 이런 그 망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영상을 통한 차량 간대 솔루션 부분이 수요가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그 AI 매틱스는 최근 그 최대 주주와 바로 그 유니캐스트 부분에서 160억의 그 현재 자금 지원 유상증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공격적인 외형 전략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FMS의 부분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볼 때 그 동기업 같은 경우도 근 3년간 매출액 부분에서 상당히 꾸준한 성장을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10% 이상 그 성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전방 산업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매출 성장률을 볼 때 뭐 한 8.6% 정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계속 꾸준히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에도 이러한 그 5G 네트워크와 연관된 신규 제품의 라인업에 대한 그 자회사의 기대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매출 기여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도체 중심의 유통 전문 업체죠. 유니캐스트. 메모리와 비메모리 할 거 없이 수요가 꾸준히 창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회사 지분 취득 소식도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은 자리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예, 최근 그 어제 같은 데 조금 탄력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추격 매수는 그 조금 자제하고요. 흔들릴 때 매수한다는 이러한 매매 포지션을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음봉을 주면 도리어 음봉 이후에 양봉 나올 때 저점 매수나 이렇게 보고요. 목표가는 한 13,500원대를 접근을 좀 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10,900원대 이런 그 접근을 하시면서 저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할로 들어가겠습니다. 유니캐스트 현재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 13,500원, 손절가 10,900원으로 잡죠. 자, 이번엔 정석일 매니저 심택입니다. 역시나 반도체인데요. 서버용 관련 또 기판을 제작하는 업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런 기판을 주력으로 생산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PCB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뭐 PCB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가전제품에도 들어가고 되게 다양한 이제 수요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사가 이제 생산하는 이제 PCB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매출 비중의 70%가 반도체 쪽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업황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대표적인 이제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뭐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잡아볼 수 있을 만한 투자 포인트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첫 번째로는 당연히 수요의 증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품의 변화에 따른 이제 지금 실적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수요의 증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형 메모리 반도체가 내년부터는 이제 그 업황 사이클이 되돌아올 거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실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아마존 그리고 페이스북, 구글 이런 대표적인 서버 업체들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한테 이제 그 서버 주문을 늘리겠다라는 좀 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이 지나고 나서 뭐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출하량이 조금 증가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택은 여기에 공급하는 기판 물량들이 추가적으로 증가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계속 이런 실적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사가 최근에는 좀 이제 미세공법 관련된 부분에도 이제 기판을 또 공급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높은 고부가 가치의 제품들을 공급을 하면서 내년에 또 훨씬 더 큰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제품의 변화에 따른 이제 수혜를 받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같은 DRAM 같은 경우에는 현재 DDR4를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올해 7월 달에 DDR5라는 게 이제 표준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DDR5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DDR4보다는 크기가 훨씬 커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에 들어가는 기판의 크기도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게 또 신택이다 보니까 이런 제품 변화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기판이 조금 변하고 이제 크기도 커지다 보니까 원래 기존에 공급하던 것보다는 제품 단가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DDR5가 좀 더 본격적으로 생산이 된다고 하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훨씬 더 이제 큰 실적 성장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두 가지 정도를 이제 투자 포인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더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최근에 이제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뭐 엑스박스 이런 게임기가 출시가 한번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게임기가 지금 출시되자마자 매진이 좀 다 되는 모습이었었고, 심지어는 이제 뭐 윗돈을 주고 지금 살 정도로 그만큼 인기가 많은 제품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래픽 DRAM이라고 해가지고 좀 이제 그래픽을 좀 보조할 수 있는 이런 반도체가 같이 공급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판도 신택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맥스박스 이런 게임기가 되게 잘 팔린 것도 동사의 이제 실적이 좀 큰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의 증가, 그 다음에 기존 이제 반도체 제품의 좀 변화, 이런 추가적으로 엑스박스나 이런 게임기의 출시에 따른 그 수혜를 받으면서 현재 구간보다는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매출처에서의 수요 증가와 또 새로운 사업 쪽으로의 다변화까지 꾀하고 있는 심택입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일단 뭐 심택 같은 경우도 이제 한 3분기 한번 이제 실적 발표되기 전에 한번 서프라이즈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2분기쯤에 한번 있었었기 때문에 그때 주가가 한번 큰 폭으로 오르고 나서 그 이후로는 조금 이제 횡보하는 구간들을 지금 거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번 조금 시세를 지금 주는 상황이 나타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2만 원대를 돌파하는 모습이었었고 2만 지금 1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구간 충분히 뭐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길게 보시더라도 한 2만 3천 원 가격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를 잡아드린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하단 부분인 뭐 18,000원대 정도를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또 훨씬 좋은 수익이 날 거라고 뭐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23,000원, 손절가 18,000원으로 잡겠습니다. 유니퀘스트 그리고 심택이었고요. 오늘 이제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를 바라보면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들어볼까요? 황대원 매니저부터 전해주시죠. 예, 그동안 이제 그 삼성전자를 그 비롯했어요. 이건 그 대형주의 주가 상승이 상당히 지금 심했던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소외됐던 이런 그 모습을 보였지만은 주 후반에 들어오면서 이런 그 중소형주의 그 상승이 좀 돋보이고 있다 봅니다. 오늘 장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즉,
대형주의 그 상승 이후에 중소형주의 바로 키맞추기 장세가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국내 그 차트를 좀 보더라도 거래시장 그동안 상당히 탄력을 줬기 때문에 호흡 조절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의 흐름을 본다면 반등 이후에 눌림목을 주면서요 호흡 조절을 같이 해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볼 때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힘을 얻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즉 뭐냐면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기대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그 흐름을 봤을 때 반도체 관련주나 또는 그 여러 가지 그 이러한 그 비메모리 관련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좀 있는데 다만 오늘 그 내부적으로 봤을 때 뭐 SK 솔빅스라든가 원희홀딩스 또는 그 팹리스 관련주의 그 엘비스의 국회라든가 이런 부분의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가장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 동종 섹터 간에서도 어떤 주가의 그 상승률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 그것을 볼 때 예전에 중소형주가 상승을 할 때는 삼성, SDI가 상승하면 2차전지 다 반등했다 또는 반도체가 반등하면 중소형 반도체가 동반상을 이런 부분이었지만은 이제는 주가가 반등을 하더라도 거기서 실적 이후에 어떤 그 똘똘한 주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과 동종 섹터에서 차별화 부분이 나타나면서 중소형주의 어떤 그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제가 볼 때는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뭐 그 최근 흐름을 볼 때 그동안에 이제 그 미리 선조정을 받았던 바로 그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의 주가의 어떤 반등 기대감이 높고요. 팹리스 관련주나 이런 부분과 또 2차 전지에서 뭐 실적이 좀 안정되는 거. 제가 최근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그 주가 흐름들의 LNF 뭐 이런 주가들이 탄력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의 뒷배경은 아마 실적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중소형주에 초점을 둘 때 최근 실적이라든가 어떤 해장 기업의 성장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든가 또는 다른 데서 이 제품을 도용할 수 없는 자기만의 어떤 실적을 갖고 있는 이런 종목분들에서 아마 동종업종에서도 또 동종섹터에서도 차별화를 두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종목 발굴에 힘쓰면서요. 이런 그 약간 똘똘한 주식 중소형주에서 이런 쪽에서 수익을 좀 그 도모하는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석일 매니저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대를 지금 기록하는 모습인데 지금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충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또 지금 시장의 환율이라든지 이런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 때문에 역시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시장을 잘 받쳐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 장 초반에 조금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왔지만 지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재차 매수세를 좀 바뀌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뭐 코로나라든지 혹은 MSCI 리밸런싱 이런 이슈로 인해서 살짝 투심이 좀 위축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런 기회에서 변동성을 활용을 해가지고 좋은 기업을 조금 더 염가에 사보는 이제 전략을 활용하시는 게 지금 더 현명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조금 길게 보고 이제 지금 현재 구매일장은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